네, 안녕하세요. 루시엘입니다. 극중 상대 배우인 이유리와 세상에 둘도 없는 아내 바보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그가 실제 아내인 박하선에게는 또 얼마나 잘하고 있을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대박. 너무 좋다. 사실 류수영의 로맨스는 연인 시절부터 유독 빛났습니다. 지난 2013년 드라마 투윅스에서 약혼자로 호흡을 맞추며 처음 인연을 맺게 됐다는 두 사람은 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네. 촬영 당시부터 류수영의 자상하고 친절한 성격 덕분인지 호흡이 잘 맞는 것은 물론 드라마가 끝나고도 친한 선후배 사이로 가깝게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단 둘이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얘기를 오랫동안 해도 거리가 많은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 류수영의 남자다운 고백 끝에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결혼을 결심했을 만큼 박하선에 대한 마음이 컸다는 류수영은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때? 반지를 먼저 샀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계속 갖고 나왔어요. 당신은 근데 이걸 가지고 나가니까 데이트가 안 돼요. 심장이 뛰어가지고. 네. 교제를 시작한 지 반년 만에 프로포즈를 하는가 하면 연애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에도 10분 만에 초고속 LTE급 인정을 하는 등 이후로도 사랑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공공연하게 박하선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 왔는데요. 방송에서 오빠 진짜 멋있더라. 나랑 멜로예요. 그렇다면 결혼 이후 류수영은 얼마나 더 로맨틱한 면모를 뽐내고 있을까요? 나 장가간다. 3년여간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온 끝에 지난 1월 마침내 박하선을 아내로 맞이한 류수영은 퇴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집에 갈 때 되면 집에 언제 가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집에 가도 데이트니까요. 아내 박하선이 보고 싶어 스케줄이 끝나자마자 부리나케 귀가하는 것은 물론이요. 매일매일을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신혼생활에 충실하고 있다는 류수영은 되게 좋지요, 따뜻하고. 드라마 스케줄로 바쁜 와중에도 집안일을 척척 도와주고 있는가 하면 최근엔 임신한 아내를 위해 먹고 싶은 건 뭐든 사주겠다며 애처가의 면모를 무한 발산. 시간을 마련해 둘만의 여행을 떠나는 등 박하선의 태교에도 각별한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콧소리가 절로나네. 어머, 이렇게나 자상하다니. 아니, 수영 씨는 아기가 태어나도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아요. 사랑꾼 인정. 사랑해. 자, 그럼 연애 시절부터 결혼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로맨틱한 남자 류수영보다 더 특급 사랑꾼의 면모로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 5위의 주인공은 과연